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이 새 생명 초청 주일인데 아마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데 그래도 기존의 성도님들도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초청에 응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병든 사람이 교회 나와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또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의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의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 등록카드에다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이름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믿는다고 주여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주여주여 하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주여주여 합니까?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천국 문 입구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고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하나도 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이제 그분이 강론하신 그런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하는지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여주여 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는 뭐냐면 구원의 방주인데 이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왜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 첫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된 교회를 다녀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우리가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바르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들 가운데는 잘못된 또 구원을 가르쳐요.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파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유병헌이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막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차남이 체포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파 같은 이런 데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원통하고 여러분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이 구원의 길을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잘못된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된 그런 구원 논리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이단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그 어떤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신천지 교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정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인생도 파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미혹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로 끌어오는데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가 어떻게 돼? 벌벌벌 지금 떨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계속 이 신천지 피해 대책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연대가 있는데 거기서 고발을 해도 고발이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또 여러 번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그 신천지 간부들 몇 명이 구속되고 이만희도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받아서 조사를 내 처음에 아프다고 막 꾀를 내가지고 입원에 있다가 이제 소환돼 왔는데 몇 시간 조사받다가 도저히 못 받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다시 근데 엊그제 이제 불러내가지고 10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이완이가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구속될까봐. 그동안 못된 짓 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만희 거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맹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신천지는 우리가 볼 때는 사이비인데 신천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닌 사람은 구원 받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또 통일교, 전도관, 여러분 JMS, 그리고 이런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잘못된 교회의 구원의 길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는 이런 이단적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교주를 구원자로 아는 이런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천주교를 다닌 사람들,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가톨릭 교회라고도 하고. 그런데 가톨릭 교회 다닌 사람은 99.99%가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예,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개신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런 쭉 이제 이런 걸 기독교라고 하고,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하고, 영국의 성공회, 러시아의 정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푸틴이 정교의 신자인데 푸틴이 구원 받겠어요? 명목상에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굉장히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어떻게 돼?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원래 콘스탄틴이 안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해가지고 원래 로마는 태양신이나 비너스라든가 이런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국가였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방 종교의 모든 풍속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천주교는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도 지내, 뭐 세상에 그 사람들이 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해.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주여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다닌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단교회, 천주교회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통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냐? 그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리스도교회, 순복음 이런 교회들을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정통교회를 다니면 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통교회 가운데서도 장로교 간판을 달고 침례교, 성결교 이런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이 강단에서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세상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와 이런 것을 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니면은 간판은 정통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런 교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목포에 있었는지 아니 어디에 가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교회 선택을 잘해요. 교회 선택은 아 사람들이 막 딱 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야? 아니면 또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했어? 뭐 학위가 뭐가 있어? 또 어디 뭐 거기에는 뭐 이런 건물이 어떻고 이런 거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정말로 영혼들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 신자가 돼요. 그냥 종교인으로 다녀. 그래서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아 그냥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로, 제가 목사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서울로, 제주도에서 서울로, 뭐 영월에서 수원으로, 부산에서 어디 인천까지 이렇게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왜 저것들은 이 목포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제주도에 얼마나, 부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왜 거기에 그 먼 데까지 교회를 하루 전부터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느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있고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고 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눈이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는데 영안을 열면 영적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육신의 눈은 육적인 것만 보이죠, 세상적인 것. 그런데 보여서 한국의 굉장히 대형 교회들과 목포에 있는 몇몇 교회를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알곡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막 신령한 체험을 했던 그 목사님,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고 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목회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어줘가지고 기도하면 막 다리가 길어나기도 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목사님 알곡은 11조입니다. 11조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알곡,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교인들 가운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 에이 무슨,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98년 그때 7월 24일 날 성령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영안을 열어서 딱 보게 하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포에 어떤 교회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알곡이 한 명이야.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알곡이 한 명입니까? 그래. 담임 목사도 알곡이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또 그 영혼은 갈급해가지고 목마르고 여기저기 해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구원해줬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잠자고 있을 때 한번 소파에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깨워서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경고의 말씀하시면서 너 변하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굉장히 목포에 성장하는 교회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놈이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제가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그 설교 나온 거 들어보니까 진짜 복음적인 설교하고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놈은 이미 명예만 추구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딱 이렇게 봐보니까요, 이분이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못도하고 막 난 간판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여러분, 근데 그 교회,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모르고 150명 속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 제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그 말 안 하고 제 집사람한테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속으로 제 마음속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마음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그 목사님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쓰러졌는데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친한 목사님이 뭐라니, 그 알곡이 한 명밖에 없다는 교회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음주운전에 음주운전한 단속에 여러 번 걸리고 차를 버리고 도망쳐 벌금을 몇백만 원씩 내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알곡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그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내가 거기 다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여러분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왜 지옥에 가는가? 이런 교회 선택을 잘못해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돼? 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어떤 배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노아가 지은 배, 방주라고 하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은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고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선택이 중요한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아, 이 요새 목사가 변질된 것 같고 돈이나 밝히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추구하고 놀러 다니길 좋아하고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여기 한 사람도 남지 말고 싹 다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이호선 목사님하고 의리가 있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다 여러분 지옥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 없이 다 가버려야 돼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엄청 어렵잖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진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 한국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모른다. 이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랬던 성도들도 나태함의 안일함 속에서 깨어나고 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고 이번 기회가 대풍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지금 이 코로나가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교회가 깨어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저는 그래요.
목사들이 놀러나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교회는, 영혼 살리지 않는 교회는 다 망해야 된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가 망해버려가지고 없어져버려야지,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망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거기 다니다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지옥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이 사느냐 못 사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는 교회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목포에서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할 때, 첫째, 내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진짜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교인 수 하나 늘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를 다녀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도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아멘. 자, 3장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니고데모가, 아니 왜 이게 이상해.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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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정말로 제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다녔으면서 이제 직분도 받고 이랬으면서도요,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어느 때는 절망감이 들어요. 아니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며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구원 받아야 했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몇 교회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칼빈주의, 예, 선택받지 못한 거 아닐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거듭나지 못해? 칼빈이 그때 말한 것처럼 선택,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저한테 말해요.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녀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너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럼 니고데모는 어때?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믿음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그렇게, 아니 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주여 주여 했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 세례만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모태 신앙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 저는요 우리 집은 제가 몇 대째 신앙입니다. 여러분 몇 대째 신앙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그 조상이 믿었던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모태 신앙 말할 것도 없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난 것은요 겉으로 봤고는 잘 모르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눈으로 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그 거듭남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쭉정이하고 알곡이 겉으로는 잘 몰라. 그런데 알곡은 속이 꽉 차있고 쭉정이는 텅 비어있죠. 여러분 알곡 신자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믿음이 꽉 차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 신자는 그 안에 믿음이 없어, 성령이 안 계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여러분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쭉정이야. 여러분 그럼 쭉정이는 어디 가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다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다 이런 게 바뀌어요. 근데 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을 때는 변화가 안 와. 저도 전도를 받아서 친구한테 이제 끌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1년 동안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전에 하던 그대로 다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니까 어때?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 아 전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재밌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딱 인생의 목표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가치 없게 여기든 가치 있게 여기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건 그게 별거 아니란 걸. 완전히 여러분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완전히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 근데 교회를 다녀도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여러분 절에 불공 드리러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일 뿐이야. 종교일 뿐이야.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자기의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그런데 입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주여 주여
그런데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냐? 잘못된 교회 첫째, 교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녀도, 정통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그냥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 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주여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요. 근데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만 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있잖아요. 주여주여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죄 짓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주여 하면서도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 불법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주여주여 하면서도 다른 사람 사기친다니까요. 제가 있잖아요. 저도 몇 개월 전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분이 와서 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펑펑 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됐어요? 막 무너져 내리는. 이건 비통한 마음이 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나는 냄새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기쳐먹고 가서 음란한 짓 하고 그리고 뭐예요? 뭐 도둑질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어떤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방탕한 생활하고 술 처먹고 막 이런 짓거리 하면서 있잖아.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도 자기는 어떻게 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를 다니면 주여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이 무엇일까? 뭐 하려면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 간대.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오늘 한국교회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 회개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이게 구원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복음에 이 정통교회들까지도 물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마귀적인 가르침에 이게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염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국인가 이따위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가요?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도, 제가 이번 금요철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주여주여,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죠. 믿는다고 하니까 주여주여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알곡신자가 적고, 교회를 다닌 사람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그냥 입으로만 믿지 말고 머리로만 믿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주님으로 영접, 주님. 그러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딱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받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보면요, 의지가 딱 어떻게 되냐, 100%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딱 의지가, 내가 이제는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딱 의지가 바뀌어져 있어요. 순종적인 의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 이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오늘 교회를 다녀도 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녔지만 시험을 못 이겨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 든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권사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교인 때문에,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불교로 가버렸어. 또 어떤 분은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님이었던 사람이 천주교로 가버리고, 아니 집사였던 사람이 불교로 가고,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은 있었나? 진짜 믿기나 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근데 장로가 천주교로 가고 어디? 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목사도 그러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은 다 부족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 어때요? 다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실수 없는 사람이세요. 모세도 그러고 다 허물과 실수, 베드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 나는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너무, 권사님한테 실망해가지고, 난 저런 것들이 있는 위선자들이 있는 이런 교회 다니기 싫다고 해요. 교회 안 다녔다고 해요. 자기 믿음 까먹어버려. 그럼 나중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갖고 믿음을 잃어버렸어.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너를 모르는, 저 교회 다니는데 네가 무슨 교회를, 제가 근데 그 누구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 교회 안 돼. 여러분 그게 통하질 않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또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올해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지금 이제 미루어진 가운데 있어. 근데 장로 아니면 권사 뭐 안수집사 이런 거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안 뽑혔다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버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불공평한 교회가 어디 있냐? 돈 많은 사람들 자기가 볼 때는 막 뭐 목사님하고 좀 친한 사람들만 뭐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직분에다 목매면 안 돼. 내가 될 사람인데 떨어져가지고 시험 들었다면 벌써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됐어도 어떻게 돼? 하나님 나 같은 거 자격 없는 걸 나를 세워주셔서 내가 더 죽도록 충성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내가 당연히 장로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든다면 벌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교회 안의 직분이 무슨 감투입니까? 이 교회 안의 직분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하는 봉사의 직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어떤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시험 들어. 또 어떤 사람은 막 자녀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여기 이제 저 유아실에 있는 그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랑 어머니들도 잘 좀 들어봐. 보면은요, 요즘은 자녀들 막 하나 둘밖에 안 나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식들입니까? 근데 이 귀한 자식들을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게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부모님이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가 문제.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학교 현장에서 인성 교육은 안 하고 사람 되는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순치적인 그런 것만 하고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교회는 주로 영적인 교육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제대로 이제 갖춰줘야 되겠죠. 근데 가정에서밖에 인성 교육은 못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막 자녀들이 너무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이 잘못된 어떤 교육 철학 또 잘못된 교육학 이런 책을 봐가지고 그런지 막 애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성경을 어떻게 자녀를 교육을 하라고 했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최고의 지금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해요? 성경 가지고 교육시켜. 12살 될 때까지 다른 교육 주로 안 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어때요? 전 세계에서 다 노벨상 다 입술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30%가 유대인이고 전부 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무슨 교육? 성경적인 교육.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어떤 게 좀 들었어요. 이제 막 저희 진짜 어린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은 매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노트에다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럴 겁니다.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또 잘 바르게 자라고 또 그런 훌륭하게 성장해서 인물이 되고 이렇게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 너무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안 나와요, 부부가. 그래서 왜 안 나온가 물어봤더니 그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에 그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막 이렇게 다녀서 그걸 맡고 있는 우리 집사님, 교사 집사님이 이제 어머니 그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좀 너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으니까 좀 어디 가서 상담 같은 걸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녀나 누구 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날만 기도했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반대로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었던 우리 집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죠. 아니 그 이제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 아이 엄마였던 그 집사님이 이제 사과를 와서 했다 하더라고.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거로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헌금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떤 관계성 때문에, 말 때문에, 뭐 자녀 문제,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교회를 안 나가. 아니면 어떤 교회를 다른 데로 아예 막 개종을 해버려, 다른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막 이제 또 방황을 합니다.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방황을 해. 그러다가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 가기 어려워. 진짜.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 기도문이라는 거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거기에 보면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보였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 이거 제가 보면요 목회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말하기도 창피해. 진짜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시험 드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좀 넓혀야 돼. 넓혀.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때요? 모든 별별 다양한 환경과 이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또 저는 좀 성격이 의로운 그런 거에 분노가 많은 쪽이어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못 참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는 거 그게 나와있어요. 내 마음을 넓혀서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주님 매일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제 마음을 원수까지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라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주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다 믿음 까먹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아멘.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유혹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믿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는 명예욕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욥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신앙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계속 어떤 분은 그래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또 코로나 언제 잠잠해지면 올 건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아니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 앞으로 어마어마한 대환란. 지금 성경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전염병이 지구상에 퍼져요. 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잘못된 교회 선택.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환란이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영원한 운명이 첫째 교회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목포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 막 누구 친척 누구 있다고 오라고 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보고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고 진짜로 정말 참된 교회인가 봐야 돼. 처음에는 괜찮았을지라도 나중에 그 담임 목사가 변질되면 다 또 나가버려야 돼. 싹 가.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뭐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김기동이나 막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변질돼. 그럼 그런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려야 돼.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어. 지금도 감옥에 그렇게 그런 성적인 범죄를 짓고 와서 16년형을 받고 있어. 계속 거기에서 지금 그 있는 거 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교회 선택을 잘해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 세상의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거예요. 이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따라서
영원한 운명에 달려.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